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정리가 한창입니다.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21일부터 휴가를 왔는데 원래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샤워장도 지금 문 닫았고 해가지고 지금 물놀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요.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7일부터 나흘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21만여 명. 감염 우려 속에 시민들은 아쉽지만 폐장 조치가 적절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바닷가로 휴양 오면은 마스크를 안 쓰게 되고 그러면은 감염병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으니까 폐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21일 부산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둘 다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서울발 유입입니다. 249번 환자는 마포 71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250번 환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입니다.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변수입니다. 1,4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집회 참가 부산 시민 중 21일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390명뿐. 1,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부산시가 전체 집회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집회 인솔자 등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명단을 입수하여 전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유흥주점이나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21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도 금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